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예. 이제 또 국가 경영에 관한 부분인데, 예.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관료, 예. 이게 이제 또 오늘날 또 대통령하고 관료를 보면, 예. 예. 그 당시에 중앙청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예. 그래서 불이 나게 불으면 막 달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예. 재밌었을 것 같아요, 옛날에. 예. 아, 옛날에 예. 예. 뭘 이렇게 사람이 꼭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미를 갖고 사는 거니까. 그럼 국가 경영에서 대통령과 관료제도의 예. 운영에 관해서는 예. 당시와 지금은 어떤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까? 거의 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의 무슨 그 무슨 조직 있잖아요. 조직. 안 좋은 조직. 아, 안 좋은 소위 조직. 이제 뭐 우리 나라 보면 왜 금융 마피아 무슨 예, 마피아 예, 마피아 자 예, 예. 많이 붙이잖아요. 예예예. 예. 거의 그런 관계 지금에 비해서 거의 그런 관계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말이지만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똑같았었어요. 예, 예. 기업에서도 위에 사장과 오너와 예. 그 밑에 그 오너의 뜻을 이루는 예. 그 고급 관료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거의 그 이 일본 말로 그때는 왜 오야지란 말 많이 썼잖아요. 많이 썼죠. 예. 우리 오야지가 이랬다. 오야지라는 게 그 두목이거든. 예. 일본 말로. 예. 예사롭게 우리 오야지가 뭐라 했다. 우리 예. 오야지가 예. 뭐라 이렇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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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간에 생각이 다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. 예. 더구나 경제라는 거는 정치 정치와 어떻게 보면은 무관한 거 아니에요. 그 당시는 정치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히 중요한 책임자 뭐 부총리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지금 뭐 요즘 뭐 지금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도 보면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몇 주 전서부터 뭐 예약을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아니 경제라는 게 물론 하도 나라를 원체 잘 운영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만날 일은 아마 필요 없겠죠.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뭐고 이렇게 막 복잡한 때는 아마 거의 매일 얘기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게 공동의 이하에 결정해야 될 게 아마 세고 셌을 거라고요. 결단을 그래. 내려야 될 게. 그런데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교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는 뭐 이런 영향력 이런 거에 관계 친소 관계에서 밀려나가지고 뭐 부총리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의 관료들이 장관들이 어디 좀 뭐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 그 이렇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래? 그러면 뭐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게.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또 대통령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만해. 아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의 업적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한테 맡기도 돼.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없죠. 우리 아버지도 그러지는 못했어요. 대통령과 이렇게 아주 거의 끈끈한 형제와 같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실제로 대통령이 가서 정말 안 됐다고 울고 할 정도로 남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가 특히 경제팀 이게 일사불란하게 팍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신뢰관계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보기에는 신임이죠. 아래 사람에 대한 뭐 장관들에 대한 그런 신임 그리고 일부러 필요할 때는 편애한다는 말이 그냥 회자할 정도로 남이 있는 데서 칭찬을 해요.
그 남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, 예. 그리고 남이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저 뭐야 부총리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. 거기서 5분도 안 걸려요. 힘을 실어준 거네. 그러니까 그게 힘 실어준 게 사실은 자기의 힘이거든.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그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이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그거를 남용한다 그럴까? 악용한다 그럴까?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또 사람들 중에는 실세라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벌인 사람들도 우리나라 행정사에 좀 있긴 있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사람한테 힘을 심어줘야 그 양반이 목숨 걸고 뛸 거고 그러니까.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예. 그런 일념 하에서 예. 목숨을 건 사람들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보면은 참 멋있었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. 사람이 한 평생을 사는데 뭐 예.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뭘 이렇게 무슨 예. 큰 일을 위해 가지고 이게 뭘 예. 그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이 책을 쓰면서도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이제 옛날 얘기하면은 제가 젊은 사람이라도 첫 번 읽기 전에 첫 번의 반응이 아, 또 뭐 옛날에 고생했다는 얘기겠구나. 뭐, 아, 옛날에는 참 뭐 일 잘했다는 얘기겠구나 하고 할 거예요. 근데 그러려고 이거 쓴 건,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. 여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전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을 전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라고 그럴까요? 과거에 대해서 그 이미지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했다고. 신명나게. 소득 그렇게 작고 일자리 그렇게 없어도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. 그런,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런 핵심적인 요소 몇 개를만 갖추면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한평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받든 덜 받든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지금 쓰는 시간 자체가 자기 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. 그럼 이래 살아도 한평생이 저래 살아도 한평생이니 예, 예.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명나가 할 수도 있지만 예, 예. 어쨌든 자기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. 예. 그 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옳은 일을 한 거란 말이야. 옳은 일을.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야. 예. 지금 시대를 네.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네.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. 나는 뭐 지금도 그런 점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망하고 우리나라 이만큼이라도 하죠. 만약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면 우리 벌써 망했을 거예요. 지금 이 수준 유지 못해요. 그래도 유지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옳은 일을 그야말로 목숨 바쳐 신명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 분위기 아니다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나쁜 일은 밑에 놈이 잘못해서 나쁘고 좋은 일은 지가 잘 판단하고 결단 내려서 좋다고 하는 게 이 십수년, 이삼십 년 오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도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만 일으키지만 말고 그냥 월급은 저 노조가 알아서 올려줄 테니까 다 같이 발탁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호봉대로 해가지고 매해 월급 올라가고 그냥 우리 집에 먹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.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평전선택의 책이니까 예. 이걸 쓰다 보면 이제
그 이제 아버지지만 한 남자로서 그 남자 일생에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? 예. 이 양반 예. 누굴 이렇게 뭐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예. 목숨을 걸게 했을까? 예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함께 일했던 그런 또 관료들이 많이 나오실 건데 예.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? 그 양반을 추동시켰던 게. 저는 핵심은 자기를 알아주는 위에 사람이에요. 그리고 자기 알아준 그 위에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가능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보면은 완전히 그 저 조기 풍력단하고 비슷해요. 나는 그냥 목숨을 하고 또 위에 사람 위에 사람대로 그래 니 잘했다. 니 알아서 니 저 이번에 저 감옥 가는데 누가 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하듯이 나의 나를 알아준다는 거 예,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내가 위에 사람이 나를 회사 안에 여러 사람이 많은데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면은 사람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, 니 잘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저 여럿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술도 저기 뭐 잘 권하고 중요한 뭐 결정할 때 꼭 내 얘기 물어보고 이런다 그러면은 신나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? 하겠죠. 밤 12시 집에 가라 그래도 나는 앉아서 일할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그 당시에 관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는 건데 전체적인 행정부의 정부 시스템에 돌아가는 모양 양태가 그랬어요. 항상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그 조직 내 안에서 능력을 둔 경쟁이 더 심했어요. 예. 그리고 그때는 발탁이라는 게 꼭 하면 발탁할 수 있었어요. 지금처럼 발탁하려고 그러면 이쪽 저쪽 뭐 살펴야 되고 뭐 규정 따져야 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런 아수라장판에서 나를 위해 사람이 언행으로 남 보는 데서도 그렇고 아 저놈 저거 똑똑한데 저거 우리 회사 일으킬 놈인데 그럼 나 목숨 막 그리고 그게 진심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모아져 가지고 다 조직에 기업에 네. 저 부처 안에 조그만 국과 안에 엄청난 힘이 다 그런 관계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신나서 밤에 일하는 거죠.